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1인 기업과 어떤 뭐 창업, 그리고 또뭐꼭 창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유료화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컨텐츠라는 것은, 컨텐츠 유료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광고 수입을 얻는 것들이 조금 그쪽 컨텐츠 유료화라고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어떤 교육을 정말로 유료화 해 가지고 현재는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라는 것이 꼭 동영상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GP를 통해서 어떤 책을 써서 인쇄를 받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 유료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그런 데다 글을 써서 이 글을 통한 어떤 광고 수입을 얻는 것, 그런 이제 글을 통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데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뭐 파워블로그, 예, 그런 것들도 컨텐츠 유료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트렌드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업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콘텐츠 유료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유통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유튜브죠. 대동단결 유튜브라고 할 정도로 유튜브 쪽에 많이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돈 버는 것은 없죠. 실질적으로 광고 수입이 이제 0원이죠. 예, 저희가 광고를 아직 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앞에서 했던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만들었던 그런 유료화 콘텐츠에 대한 것들을 홍보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뭐 1년이고 2년 후에 또뭐 저도 유튜브 광고를 통해 가지고 광고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부가적인 활동들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컨텐츠 유료화한다면 이제 돈이라는 것이 딱 이제 눈에 오잖아요. 당연히 유료화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컨텐츠 제작을 당장 하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어요. 이제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문의가 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컨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것은 뭐 물론 이제 여기다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좋은 어떤 촬영 도구를 이용해서 가지고 동영상 편집까지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성우를 데리고 와서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더빙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자막을 또 제작을 할거 있는데 너무나 준비 기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부가적인 요소이거든요. 컨텐츠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은 이제 컨텐츠 내용이잖아요. 컨텐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준비를 합니다. 특히 1인 기업이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이게 유튜브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알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뭐 책도 썼고 어느 정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도 유료화를 시키고 싶다 이거죠. 돈을 벌고 싶은데 이 준비 기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초기에 자기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자기는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자신도 그 컨텐츠를 배워가는 그런 뿌듯함, 어떻게 보면 열정, 예,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예,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이 열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컨텐츠인데 너무나 이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스럽게 그것들이 나중에 돈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컨텐츠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텐츠 제작을 당장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정말로 컨텐츠 유료화를 하고 싶다면요. 이게 책을 쓰도 만약 제가 어떤 책을 쓰고 싶다면 당연히 글이라는 걸 써야잖아요. 근데 글이라는 것은 안 쓰고 이제
어떻게 문장을 더 좋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 그게 글이 써지진 않거든요. 동영상 제작을 할 때도 그럽니다. 동영상 제작을 할 때도 저도 하루에 이제 뭐 틈날 때마다 그냥 제가 생각나는 지식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다른 정말로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편집을 좀더 잘하면 좋겠지 않냐, 아니면 썸네일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나중에 이제 저도 지금 이제 디자이너를 한번 영입을 해가지고 조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컨텐츠가 쌓이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에다가 현재 공유한 것은 뭐한 300개, 300개에서 한 400개 정도 그렇게 공유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부가적으로 컨텐츠 유료화 시키는 것은 현재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몇천 개 정도의 컨텐츠를 지금 영상들을 계속 유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유튜브를 하더라도 뭐 3분에서 5분짜리도 괜찮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계속 이제 좀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조금씩 하는 것이고요. 글을 쓰더라도,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개 정도, 약한 A4용지 한장 정도로에 대해서 계속 그냥 꾸준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트렌드한 어떤 수업들, 계속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나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제작하고 싶다면은, 누구보다도 더 빨리 그걸 캐치를 해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컨텐츠 유통 서비스를 이제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영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꼭 이게 유튜브만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당연히 이제 유튜브가 대세이긴 합니다. 대세이긴 하고, 최근에 있는 세대 같은 경우에 정말 유튜브가 거의 뭐 그냥 80%에서 90% 정도.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영상들을 보는 이유는 어떤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 그것들을 한번더 보이기 위해서, VOD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한 목적,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쪽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컨텐츠라는 것은 꼭 영상만을 가지고 자신을 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상과 만약 글을 같이 내가 알리고 싶다, 글을 같이 알리고 싶다 가면은, 유튜브에다가 블로그에다 유튜브를 가져와서 플러스 글이라는 것을 같이 하면은 더 좋은 컨텐츠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뭐 네이버를 사용하시던, 브런치를 사용하시던, 다양한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카페나 네이버 카페나 그런 데서는 유튜브를 또 활용하기도 하지만, 네이버에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동영상 그 기능을 가져가지고 또 유통을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다양한 그런 컨텐츠 유통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들을 많이 알리는 거죠. 자기의 컨텐츠, 내가 이런 정도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유통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통 서비스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거 조회수가 안 나오고 구독자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유통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어디서 갑자기 탁 튈지 모르거든요. 사실 브런치, 저는 이제 브런치를 좀그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에 있는 브런치를 좀 자주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좀 이제 브런치 같은 경우는 요즘 초대 기능도 있고, 여러 이제 뭐 작가 형태에 좀 등재를 하려면은 좀 어떤 조건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이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 채널 통해 가지고 많이 공유가 돼요. 그래서 조금만 글을 쓰더라도, 잘 쓰더라도 이게 하루에 몇만 명 정도의 조회수를 칠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브런치입니다. 유튜브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어떤 거는 조회수가 몇백 개밖에 안 되는데,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몇백 개밖에 안 되는데, 어떤 컨텐츠는 또 몇백만 개가 지금 현재 몇백만 조회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디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 컨텐츠들이 조회수가 확 칠지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는 분명히 저는 추측을 하지만은, 이거는 실제 결과로서 이제 보여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통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홍보가 될수 있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돈을 이제 유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알리고 자기의 컨텐츠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광고들을 의지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와라. 근데 실질적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간다는 것은 그 강의에 유료 강의를 간다는 것은 거기에서 뭔가 배울 것이 있고 자기에게 이득이 될수 있고 자기가 투자한 시간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더 많은 것들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는 것인데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확실하게 적어 가지고 모르는데 그냥 갈 사람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혹해 가지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저 사람들이 뭐를 했고 이제까지 뭘 했는지 이제까지 어떤 강의들을 했고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야거든요. 물론 그것들을 이제 책으로 보여주는 사람들도 당연히 제일 큰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홍보가 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컨텐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이게 계속 광고를 한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컨텐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계속 꾸준히 알리고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아, 이 사람은 어떤 강의들을 당연히 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이구나. 이 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강의를 되게 많이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홍보 역할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요. 마케팅이 되는 거죠. 자기의 PR 마케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중간중간에 홍보를 합니다. 물론 홍보를 안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직원들이 또 하는 강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또 판매도 해야 하고 홍보도 하게 하지만은 그것들은 보통 비율적으로 따지면 약 9대 1 정도? 이게 9개 어떻게 보면 컨텐츠들을 내가 무료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동안에 한번 정도의 그런 홍보성의 글들을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접수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긴 합니다. 이런 식의 비율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이런 식의 비율 정도는. 물론 요거 한 번조차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통해가지고 홍보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컨텐츠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이것들을 홍보를 할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되는데 앞에 뒤에 아무것도 컨텐츠가 쌓이지 않으면 또 계속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틈나는 시간마다 컨텐츠 개발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PC에 앉아 있어서 계속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뭔가가 계속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책을 하면서도 내가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적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컨텐츠를 개발하면 좋겠구나.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계속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계속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삶에서 컨텐츠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에피소드도 많고, 경험들도 많고, 자신만의 경험들을 또 컨텐츠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저는 이제 컨텐츠 개발하는 것이 창의적인 일이잖아요. 뭐 책을 쓰는 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일인 거고,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창의적인 반복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속해야죠. 사람들한테 계속 알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목표에 달성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을 하면서 이것들이 사업화 시킬 수 있고. 그렇죠. 1인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화가 돈이 돼야 하잖아요. 취미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나 그런 것들을 취미로 하나요? 예, 돈을 지금 현재 당장 벌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자금을 벌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들이 생겨야만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취미 생활들이 계속 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취미 생활이 많아지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삶에서 이제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쭉해 나가야 합니다. 저도 이런 활동들을 얼마나 했냐. 물론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지금 현재 12년 차 제가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뭐,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한개 정도의 컨텐츠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요. 왜 그러냐면 12년 차 제가 블로그에 올린 게 지금 약한 4천 개 정도 컨텐츠를 올렸기 때문에 그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약 평균적으로 계산되면은 하루에 이제 한개 정도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유튜브 강의만 찍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또 유료 컨텐츠 강의하던 거, 디지털 대학교 강의도 하고, 지금 여러 제가 개인적으로 유료 컨텐츠 또 강의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컨텐츠를 찍으면은 개수가 몇 개냐면은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나와요. 왜? 20분씩 2시간을 찍는 거기 때문에요. 다 잘라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5개 정도의 컨텐츠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공유하는 것은 약 1개 정도. 무료 컨텐츠 공유하는 것들이 1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 유료화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컨텐츠, 틈난 시간마다 자신이 정해진 그런 시간들, 그 다음에, 회사에서 다녔던 시간만큼에 대해서도 최소한 그 정도는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일을 해야 하잖아요.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도 딱 보고 있으면은 뭔가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해요. 편하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8시간 정도의 일을 했다고 하면, 뭐, 물론 이제 회사에서 8시간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만약 한뭐 6시, 8시간 정도 일을 했다고 하면은 똑같이 나오면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이상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이요. 왜 그러면 나머지 행정 처리 같은 건 어떤 잡다한 업무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럼 자기가 그것들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8시간 플러스 알파예요, 무조건요. 근데 나와서는 이상하게 1인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컨텐츠 개발이나 그런 것들로 유료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왜 8시간에 대해서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나오면은 나는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일을 하더라도 벌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운이 좋아서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히 시간은 더욱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 컨텐츠가 자기가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쌓인다는 거죠. 다른 유튜브 그런 돈 많이 벌고 있는, 현재는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상위권을 벌고 있는 사람들도 이 컨텐츠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찍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시간들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남보다 배 이상, 세배 이상 그렇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상적으로,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틀난 시간마다 컨텐츠 개발을 하고 이것들을 유료화로 판매할 것인가, 무료화로 판매할 것인가, 처음부터 뭐 유료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료로 제가 강의를 한 5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가 어느 정도 쌓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전환을 한 거거든요, 사실요.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시면은 뭐 저처럼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어떤 페이, 예, 부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조적인 수입이, 예,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컨텐츠를 유료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 예, 활동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